동료 개그맨의 응원 구호를 5만 원 주고 샀다. 정답입니다. 5만 원이네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 맞잖아. 숭당당 숭당당. 시끄러워. 10만 원이라 쳐 자기는. 나 5만 원 내가 맞춘 거야. 아니, 이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. 그치? 네. 자기는 잘 들어. 앞으로 얘기할 때 귀가 얇지만 이런 건 잘 들어라. 공식적으로 5만 원 줬지만 실질적으로 5만 원 더 줬어. 거스름 돈이 없어가지고. 아, 너무 웃겨. 야, 형도 진짜 대단하다. 꿈틀꿈틀하시네 계속. 김정열 씨는 체육대회에 참가했을 당시 동료 개그맨 조정현 씨가 응원 구호로 숭구리 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을 부르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요. 이후 선배 주병진 씨가 도사 코너에 어울리는 주문 아이디어를 가져오라는 말에 그 응원 구호가 떠올랐다고 합니다. 김정열 씨는 조정현 씨에게 응원 구호를 방송에서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자 그는 5만 원만 달라고 했고 결국 5만 원에 숭구리 당당을 사게 됐는데요. 이 유행어로 김정열 씨는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됐으며 갖고 싶었던 차를 비롯해 빌딩까지 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가 아는 건 약간 흐드러지는 건데 흐드러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숭구리 당당 숭당당 뭐 이런 거였나 모양이네요. 구호였잖아. 구호를 하셨구나. 나는 김정열 씨가 다리가 길고 춤을 잘 추니까 자기가 만든 거야. 도사에서. 아, 너무 웃겼어. 그러니 아우. 이런 유행은 좋은데 김영래 씨는 딸랑딸랑을 딴 여자한테 가서 이걸 하고 있으니 뭐가 되냐고. 또 기승전. 기승전. 형님 몸개그 그래도 많이 안 하셨죠? 안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했지. 저거 뭐. 쇼비디오 자켓에서 동물의 왕국 할 때 호랑이 역할 하실 때 그나마 너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. 죽어. 오히려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. 난 다양했어. 훈수도 뭐, 하고 몸개그도 하고 뭐 삽진도 네. 쳤잖아. 네. 아 미녀 개그 뭐 소리도 많이 하지. 3대 미숙이 있잖아. 어. 임미숙. 임미숙. 예. 네. 폐경숙. 폐경숙. 그렇지. 김숙 들어가야 되니까. 아 진짜 예뻐. 왜 이렇게 예뻐. 지금 너 하나 치려고 이렇게 친 거구나. 난 이런 몸개그가 너무 싫어.